전국 각지 군부대 장병들을 찾아가 웃음과 위로를 남겨준 위문열차가 3,000회를 맞았습니다. 특집으로 꾸며진 공연은 축하 인사와 퀴즈 등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호방에서 본부하시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노래와 경험화, 그리고 유머 얘기로 엮어진 공개 방송 위문열차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1961년 10월 국방 FM 라디오로 첫 방송을 시작한 위문열차. 이미자, 남진, 조용필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했습니다. 2005년 국방TV가 개국하면서 위문열차는 TV 공개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2010년에는 2,500회 공연을 마친 뒤 국내 최장수 공개방송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긴 역사를 품고 있는 만큼 도전과 변화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제작진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대면 공연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1년 6개월여 만에 대면 공연을 다시 시작한 위문열차는 지난 7월 12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위문열차 3,000회 특집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특집 공연에는 국방부 장관의 축하 인사, 위문열차 관련 퀴즈 등이 이어졌습니다. 위문열차가 지난 61년 동안 이어온 3,000회 방송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이는 오직 국군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위문열차 제작진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에는 노라조, 라붐 등 위문열차의 단골 출연진을 비롯해 유명 가수들이 참석해 열기를 띄웠습니다. 네, 위문열차 3,000회를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위문열차 올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데요. 이런 좋은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문열차 6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61년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 3,000회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뮤지컬 팀으로는 처음으로 위문열차 무대에 오른 육군 창작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출연 장병들도 축하의 뜻을 모았습니다. 위문열차 3,0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육군 창작 뮤지컬 팀도 이렇게 3,000회 공연에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열심히 멋진 공연, 기억에 남는 공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역한 사람들에게도 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위문열차는 8월 6일 3,000회 특집으로 찾아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